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습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오는 일요일 새벽 자랑스러운 우리 젊은이들이 사상 최초로 U20 월드컵 결승에서 우크라이나와 정면 승부를 겨룹니다. 이제 18살, 아직 소년의 얼굴을 한 이강인 선수의 절묘한 어시스트가 단연 화제입니다. 강대강 대치로 개점 휴업 상태인 우리 정치에서도 이런 멋진 안수, 멋진 어시스트를 정말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시사만세는 지방선거 1년을 맞은 우리 정치 지형과 기상도를 점검해봅니다. 데이트엔 이슈로 문을 엽니다. 네, 부산 경남의 정치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데이트엔 이슈 진시원 그리고 김범준 두 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저 우리 부산 경남 민심의 나침판이 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 전 상황 기억해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 부산 경남 단체장 광역의원 분포를 한번 볼까요? 예, 오고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 광역단체장 다 민주당에서 사건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부산시의회, 경남도의회도 예, 뭐 압도적으로 예,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민주당의 완전한 압승, 뭐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우리 지역말로 디비졌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언급해 볼까요?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였죠. 집권 2년 차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시민들의 기대감이 극에 달했던 시점입니다. 네. 지지율이 약 75% 가까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게 제일 컸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이어진 야권에 대한 아직 심판의 기운이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바로 전날 이루어졌죠. 투표를 바로 전날 이루어졌죠. 예, 예. 네네. 그리고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북한 이슈. 이게 네. 아마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 경남 단체장을 비롯해가지고 의회까지 전부 민주당이 싹쓸이하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좀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촛불 집회죠. 네. 1700만 연인원, 17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단 말이죠. 그 결과 대통령이 바뀌었고. 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또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또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한반도의 해빙 분위기, 평화가 들어오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분위기 안에서 대통령도 바꿨는데 이제 지방에도 지방 정치도 좀 바꿔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그런 광범위한 합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촛불 시민들 사이에 그 측면이 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근데 그 기저에 흐르는 맥은 그거 같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 보수 정부 9년 동안에 특히 네. 박근혜 정부 밑에서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한탄,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 바꿀 수 있다라는. 민주개혁 진보진영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이런 네. 거로 나갔고요. 그러면서 부울경 지역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그러면서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년 전은 그랬는데 예, 그동안에 상당한 변화가 또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6월의 여론조사와 올해 6월의 여론조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당 지지도죠. 예.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에서는 55%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20% 가까이 떨어졌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당시 한 20%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한 7%포인트 정도 우리 부울경 지역에서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이 떨어진 만큼 한국당이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전하고 분명히 좀 달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건 뭐 좋은 평가로 내릴 수는 없을 테고요. 이 부분은 그럼 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우리 사회 네.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그 적폐를 일거에 네. 없애보겠다는
그런 의혹이 열망은 상당히 강했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많았다. 그래서 모든 개혁 세력들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원했지만 어떤 개혁이건 간에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북핵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 여기서 이제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많은 것이고 네. 거기서 많은 그 지지층의 이탈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이에 또 황교안 대표가 들어오면서 네. 또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또 보수 결집 효과가 네, 있었고요. 10%대 네. 지지율 또 30%, 20%대까지 또 끌어올린 게 있었죠. 네. 왜 지난 지방선거 이전으로 PK적 민심이 다시 돌아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민심이 이미지 네. 정치, 감성 정치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었다고 보는 겁니다. 보수의 언어는 이성이고 네. 진보의 언어는 감성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네. 지금 벌써 집권 3년 차죠. 집권 3년 차고 지난 지방선거 이후 1년이 지났는데 네. 이거 보니까 그 북한의 비핵화는 곧 통일이라도 될 것처럼 난리였었어요. 네. 근데 전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은 하나도 없고 경제 문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곧 다 나라가 다 잘 살게 되고 뭐 좀 아주 상당한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는데 실제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단지 감성에 의한 말의 성찬에 불과했다라는 걸 시민들이 깨달은 겁니다. 네. 이게 저 진보 정치 한계를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예, 반영이 예, 예. 되고 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하방 국면으로 들어가리라는 건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 집권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좀 뼈저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침이 있다 그래서 이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네. 식으로 이 헐값에 매도하는 것은 그 부분은 좀 아닌 네. 것 같다. 헐값에 매도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빨리 교정하고 바꿔야죠. 잘못된 정책은 아니죠. 대북 문제는 또 나중에 토의할 기회가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한국당이 뭐 한 20%에서 27% 포인트 정도로 예, 뭐 지지도가 올랐다고 해서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한국당 역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 예, 더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요.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20대 총선의 PK 정당 지지도와 지금의 또 정당 지지도를 비교해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지지도보다 훨씬 낮았어요. 지난 20대 총선 때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또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런 상황인데도 당시에 부산 지역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5명이 당선이 됐고 경남은 아마 3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국당 왜 7%밖에 못 끌어올린 건가요? 아니면 7%나 끌어올린 걸까요?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네. 올해 2월 달에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하기 전까지 약 2년 가까이 자유한국당은 사실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할 것 없이 소위 보수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탄핵의 여파도 있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게 막 다 드러난 것도 있고 뭔가 대안 세력으로 부상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익을 충분히 흡수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당 그 당이 해체 직전에까지 갔었죠. 그래서 네. 이제 당이 살아남는 게 최선의 목적이었고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에 한국당 의원들 국회에다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경제 중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네. 보수 진보 프레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수구 냉전 세력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대 혁신하겠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네, 다시 수구 냉전 세력으로 돌아갔고요. 김대중님 잠깐만요. 네, 네, 네. 돌아갔고 이러다 보니까는 집토끼는 잡았단 말이죠. 수구라든지 극우 세력은 집토끼는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20%대, 30%대에서 더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 네. 중도 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맞습니다. 예. 중도뿐만이 아니라 이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끌어들이지 못하는 이 네. 상황,
이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이런 말들이 지금 뭐 홍문정 의원이나 장지원 의원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그러면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황 대표 막말 자제령 내리셨죠? 예. 한번 그 영상 보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적절하고 좀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 끝나고 나서 김진태 친박 핵심이죠. 김진태 의원이 숨만 쉬어도 막말이냐. 우파들 사이에서는 대표가 사과를 너무 자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쳤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친박 의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이런 뭐 물갈이, 총선을 앞둔 물갈이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 저기 황 대표의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적 역량 내는 총선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아까 좀 전에 봤던 P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도하고도 상관이 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실패다. 절반의 성공은 지리멸렬했던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됐다는 거고 절반의 실패는 너무 집토끼 문제만 천착하다 보니까 중도나 외연으로의 확장에 좀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과거 52%까지 나왔던 게 27%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거고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 황 대표가 본인이 선택을 강요받는 타이밍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집토끼 중에 소위 말하는 극우로 분류되는 분들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중도나 외연 확장을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또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황 대표가 강요를 받는, 선택을 강요받는 타이밍이 올 걸로 보는 거죠.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게 곧 지도력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김 교수님 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황 대표는 당이 해체 직전에서 당을 살려낸 것, 지지율을 10%에서 20%, 30%까지 끌어올린 것. 어찌 보면 역할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황 대표의 그 리더십의 시험 때는 민주당과의 투쟁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리더십의 시험 때는 당내 권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박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중도로 외연 확장을 나가면은 친박은 뛰쳐나갈 것이고. 그렇죠? 수구 세력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대목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그야말로 동시자발적인 친박 의원들, 전 현직 의원들의 황 대표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황 대표가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진퇴양난이 상당히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 대표가 약간의 갈짓자 행보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막말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징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다르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내에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대안, 황 대표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친박들이 큰 움직임을,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건 일종의 각자 세과시하는 거고 크게 전체적인 흐름이나 큰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영향을 못 미칠 겁니다. 분명한 건 싫든 좋든 내년 총선까지는 황교안 대표의 리드하에 황교안 대표 지도체제하에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이야기를 또 민주당으로 좀 이제 공을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그 PK 지역에서는 민주당 먹구름이 예전과는 더 짙은 먹구름이 드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광역 시도지사 직무 수행 지지도 얼마 전에 조사가 됐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이제 전남 그 광주, 경북 압도적으로 높고요. 지금 하위권에 지금 우리 부울경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한 계단 올라갔어요. 13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뭐 여전히 하위권이고요. 김경수 경남지사, 울산 송철호 지사가 맨 뒤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시민들 평가 왜 이렇게 바꿀까요? 먼저 저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지지도, 직무수행도가 높은 지역은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광주라든지 전남, 대구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 안 좋은 쪽을 다시 보시면은 이 원래는 보수 지역이었던 쪽 여기에 이제 민주당 이제 자치단체장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염두에 두고 저 표를 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직무수행 지지도 짧게 하신 말씀 있으시면. 직무수행 지지도를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요. 직무수행 지지도는 광역단체장이 어떤 경제 문제에 얼마나 천착을 하고 있나, 애를 쓰고 있나를 반영하는 지지도입니다. 광주시장이 처음에 10등으로 출발하다 지금 2등으로 올랐었어요.
경북도지사가 8등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3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두 단체장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광주형 일자리, 네. 구미형 일자리를 만든 분들이에요. 네. 뭔가 단체장이 일자리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 걸 도민과 시민들이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체장의 영향 부분이 당연하죠. 예, 그 정당 여부에 관계없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김경수 지사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드루킹 재판 여파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도중에 소홀했을 뿐더러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도내에 지금 285개 원전 협력업체들이 거의 도산 위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이죠. 예,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낙동강 벨트의 핵심 축이 양산 지역인데 뭐 서영수 민주당 의원도 불출마 선언한 상태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되겠네요. 당연히 되겠죠.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내년에 조국 수석 같은 카드를 활용해서 인물로 승부를 보려고 지금 선거로 구도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선거는 기본적으로 구도가 70, 인물이 20, 공략 같은 게 10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PK 지역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가 지속되는 한 어떤 인물을 투입해도 내년에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반전 카드를 있을 수 없다 봅니다. 다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반전 카드를 잃을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북한 변수예요. 지난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전날 뭐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처럼 내년에 지방선거 전에 뭔가 뭐 김정은이 깜짝 답방을 한다거나 뭔가 북한 변수가 작용이 돼가지고 국민들에게 또다시 뭐 어떤 환상을 심어준다거나 이런 게 변수가 하나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변수는 자유한국당이든 야권이든 야권 분열이 이루어지거나 한국당이 헛발질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민주당에서 내년 선거를 위한 빅카드는 아무리 인물을 교체해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정치에서 한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람이다. 그런데 그 바람이 옛날 우리가 봤던 뭐 안철수 같은 바람인지 아니면 김 교수님 얘기하신 또 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오는 훈풍의 바람인지 여러 가지 바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슈가 급작스럽게 터지면서 여론이 급회전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있는 부울경 지역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쉽지는 않지만 예전 20대 총선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돌아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수를 안 하는 것.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권 여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누가 더 많이 실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잘하느냐로 내년 총선을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한국 정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실수를 더 많이 하나. 자, 이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제일 기다리는 코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주의 베스트 워스트의 심사숙고에 있어서 뽑아오셨을 텐데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참 우리 부산 지역에 상당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재원 의원이 저는 이번 주에 베스트입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지금 장재원 의원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 지도부 스케줄이 온통 이미지 정치뿐이다. 지금 전국이 이렇게 한가한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라는 게 민심이다. 국회 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욕먹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심 앞에 눈 감으면 비겁한 침묵이기 때문에 본인은 얘기를 했다. 제왕적 투톱이란 말까지 했어요. 당 지도부를 전면 비판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청와대로 날아가야 될 총알이 지금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날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언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장재원 의원이 베스트고요. 워스트는 뭐 우리 국민분들 다 똑같이 저랑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차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폭언 막말을 가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앞날이 어두워지니까 3개월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날이 어두워지니까 죽기 전에 찍소리도 하고 죽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대놓고 이제 빨갱이라는 발언까지 또 했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1년 전에 무릎 꿇고 수구 냉전 논리 절대 동원 안 하겠다라는 한국당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연결해서 워스트로 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 교수님. 저는 이번에 베스트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두 분 다 정치인이 아니세요? 두 분 다 경제인입니다. 예, 네. 두 분 다 경제인이고 그만큼 경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죠. 한국은행 총재는 왜 패스 들어 꼽으셨습니까?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주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네. 지난 불과 5월 31일 날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네. 불과 2주 만에 2주도 안 돼가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지금 적신호가 켜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네.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0.4% 성장, 정부 추경 편성,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경기 부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닌가. 이게 2016년 6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감세를 하든지 아니면 SOC 투자를 확대하든지 뭔가 내수 부양을 위해서 극단적이고 아주 절박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럴 때 이주열 총재가 끊임없이 그동안에 금리 동결을 얘기해왔다가 네. 상황의 변화 혹은 어떤 절박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하고 2주밖에 안 됐지만 과감하게 정책 전환을 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 판단을 내렸다. 예, 그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뵀어요 했고 네, 워스트는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홍남기 네. 경제부총리는 지금 거시경제 3대 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저 경제부총리 이 세 분이 대한민국의 거시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분들인데 지금 이미 두 분은 경기 하방, 경기 하강의 장기화가 지속될 것 같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 같아요. 청와대하고 적어도 한국은행 총재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2분기가 되면 경기가 개선될 거다. 네. 이번 달 말에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내놓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외국의 경제기관이나 국내 경제기관들이 2% 초반대 지금 성장률을 제시를 해요. 근데 유독 기재부에서만 이번 달 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때 만약에 또다시 2.6% 내지 2.7%의 성장 전망률을 내놓게 되면 네. 이 인식이 그대로 고착화가 돼가지고 대통령 머릿속을 지배하겠죠. 그러면 경제정책의 변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변환이 전혀 없을 걸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악의 인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달 말에 또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오늘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사만사는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의회 연설 특집 방송 관계로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30분 후 방송되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잇따르고 있는 전봇대 추락 사고를 주우진 기자가 긴급 진단했습니다. 오는 8월 이른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대학 강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전합니다. KNN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